수권의 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이에요. 해수와 담수로 되어 있어요. 지구계를 구성하는 게 수권이에요. 해수, 담수. 해수는 바다 해자죠. 바다에 있는 물이에요. 짬짜죠. 수권의 97%예요. 지표면에는 약 70%고, 그지? 수권의 97%예요. 담수는 육지의 물이에요. 짠맛이 나지 않아요. 빙하, 하천소, 호수, 지하수가 있어요. 빙하는 얼어 있는 상태겠죠. 육지에 있는 빙하야. 그지? 지하수는 땅 속에 흐르는 물이에요. 호수와 하천소는 지표를 따라 흐르겠죠. 해수가 제일 많아. 그죠? 97, 담수, 3%라고 칠까? 아무튼 또 이 담수 중에서도 빙하가 더 많네요. 되게. 그지? 거기에서도 빙하랑 지하수고 이 호수랑 하천수는 되게 조금이네요. 그죠? 봤어. 물의 순환. 수권의 물은 기권, 직권, 그 다음 생물권 사이를 순환한대요. 기권, 직권, 생물권 사이를. 지표를 변화시켜요. 그죠? 수권은 지표를 변화시키고, 지구 환경에 영향을 줘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서 물이 증발을 해요. 육지에서 증발을 하죠. 기권으로 간 다음에 기권에서 다시 비나 눈이 되어서 그죠? 생물권에 흡수되거나 또 흘러가요. 흐르는 동안 직권을 변화시키면서 수권으로 가요. 그죠? 수자원의 용도랑 중요성 보도록 하죠. 수자원. 수권의 물 중 자원으로 이용되는 거예요. 우리 주로 수자원은 빙하를 이용하지는 않죠. 그죠? 하천수, 지하수를 이용해요. 하천수가 부족하면 지하수를 개발하겠죠. 수자원은 수권에서 약 0.65%예요. 수자원은. 요거랑 요거 더하면은 0.65%가 되죠. 자. 해수는 짜고요. 빙하는 얼어 있어서 이용하기가 어렵고요. 그 빙하 있는 나라 몇 개나 된다고? 없죠? 여기? 그치? 여기 있고. 여기? 또 어디 있어? 많겠지? 응? 많겠지? 근데 물 들어 여기까지 가? 그건 아니겠죠, 그죠? 이용 가능한 국가는 이런 나라들밖에 없겠지. 이런 나라. 우루이나 이런 칠레 정도인데 여기 뭐 교통이 엄청 안 좋을 거 아니야 또. 그치? 한번 볼까요? 빙하? 어마어마하게 큰 거요. 응?
이런 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면 산 같은 거 깎이는 건 우습지도 않겠지, 그지? 얼음 거잖아. 빙하가 이렇게 오는 거야. 좀 무서워서 저기 못 가겠다. 가지지도 않겠고, 그지? 저 가족은 저런 것도 구경하고 좋네요. 이미지만 한번 볼까요? 어마어마하죠, 규모가? 빙하가 녹아서 폭포처럼 됐네요. 그죠? 끝내주죠? 빙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빙하요. 북극, 남극에 있는 빙하가 아니라 저렇게 대륙에 있는 빙하들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죠? 엄청나죠? 규모가? 수자원의 용도를 한번 보죠. 생활용수로 이용이 됩니다. 생명유지를 위해서 마시거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이에요. 생활용수. 마시거나 집에서 쓰는 물이에요. 우리 씻죠. 집에서 음식 만들 때 쓰죠. 그죠? 빨래할 때 쓰죠. 그죠? 저 이런 것들을 생활용수. 농사 짓거나 또는 소, 돼지, 양, 뭐, 닭, 뭐, 이런 거 쓰는 거, 농업용수. 응? 공업용수. 제품을 생산할 때 물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쓸 거야. 또, 시설을 유지하는데도 물이 많이 들어갈 거야. 그죠? 응? 수자원의 중요성. 수자원의 양. 수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매우 적은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인구 증가랑 산업 발달로 수자원의 이용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오염되는 양도 많아지겠죠? 생활 용수도 이 노란 거 계속 늘어나죠. 공업 용수도 늘어나죠. 그죠? 오히려 조금 줄었네. 그지? 그 다음에 농업 용수도 기타가 늘어나고 농업용수는 약간 줄어들어. 농사를 안 져서 그렇게. 그지? 우리나라에서 수자원의 총 이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총 이용량은 가장 많이 차지하는 용도는 농업용수예요. 가장 많이 늘어난 거는 생활용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수자원 관리, 오염되는 물 줄이기, 생활하수를 줄이면 좋겠죠. 정수시설을 설치하면 좋겠죠. 빗물을 모아서 사용하고요. 세수하거나 양치질할 때 물을 받아서 사용하면 물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자, 빙하. 눈이 녹지 않고 굳어진 후 낮은 곳으로 이동해요. 왜? 중력 때문에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야. 빙하. 1년 내내 얼음이 존재하는 곳에 분포할 거예요. 대부분 극지방에, 고산지대에도 있어요. 대륙빙하. 남극 대륙과 그린란드. 극지방에 분포해요. 산악빙하는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등 고산지대에도 있어요. 대륙빙하, 남극 대륙하고 그린란드. 이것은 바로 그린란드죠. 캐나다 위쪽에 영국 옆에.
그린란드는 덴마크 거예요. 덴마크는 잘 살죠, 이 나라인데. 저 어마어마한 대륙이에요. 여기는 석유가 빵빵하게 있어요. 알았잖아. 네 나라는 왜 저런 게 없냐? 그지? 대륙빙하랑 산악빙하. 빙하의 형성 과정 보도록 하죠. 눈이 녹지 않고 쌓여요. 위쪽에 쌓인 눈의 무게 때문에 아래쪽이 눌려요. 그죠? 눌려가지고 다져져요. 눈 결정이 뭉쳐서 얼음 결정이 돼요. 얼음 결정이 돼요. 이때 공기가 갇혀요. 낮은 곳으로 느리게 가겠죠? 그죠? 빙하를 이용한 연구. 빙하 코어를, 코어 구멍이죠? 그죠? 분석합니다. 빙하의 구멍을 뚫어서 얼음 기둥이 되겠지? 파이프 형식으로 시추하게 되니까, 그지? 나이테와 같은 젊은이. 여름에 눈이 조금 녹았다가 겨울에 그 위로 눈이 쌓이면서 생긴 게 나이테처럼 생긴대요. 여름에 좀 녹고 또 겨울에 쌓이고 그러니까 색깔이 나이테처럼 되겠죠. 그죠? 색깔이. 빙하의 생성 시기를 알수 있어요. 빙하 속 공기방울. 눈이 쌓일 당시 대기 성분을 알수 있어요. 여기 공기를 성분을 그지 조사할 수가 있지. 요즘에는 소량이라도 기계들이 좋아가지고 그지 할 수가 있어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기온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아냈어요. 이걸로 뭐라고? 이산화탄소랑 이 공기방울 안에 이산화탄소가 양이 어땠는지. 기온이 어땠는지를 다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빙하 속에 화산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눈 위에. 그지? 아, 그러면 그때는 화산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죠? 꽃가루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런 식물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